과자 주문했더니 점점점. 자, 충격적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띵동. 기다리고 기다렸던 미사일 배송. 자, 그런데 과자들 사이로 알록달록 화려한 상자가 눈에 띄용. 가만 보자. 자, 마사저? 마사지건? 나 이거 시킨 적 없는데 뭐지 하고 포장에 적힌 내용을 읽어봤더니 당신의 뜨거운 밤을 책임집니다. 성인용품이었습니다. 자, 주문한 과자 대신 성인용품. 만약 1인 가구였다면 와우 득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아이들 먹이려고 그렇죠. 주문한 과자 사이에 이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득템까지는 아니면 나빼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럴 수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시킨 과자 3개에 2개는 제대로 왔어요. 근데 하나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뭔가 성인용품 1개로 보이는 게 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부 관리 뭐 긴 줄 알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주문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과자 3개 시킨 거 맞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죠. 아이들이 보면 엄마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넌 몰랐대! 화를 내야 돼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실수가 아니고 직원이 혹시나 나 어떻게 좀 하려고 고의로 한 거 아니냐 의심을 좀 했다고 그러고요. 당연히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마트 대형 온라인 센터에게 이거 혹시나 누가 실수했는지 좀 확인 가능하냐라고 이제 문의를 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온라인 마트에 센터에 이렇게 보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요 제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건 너무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